자, 그래서 이제 무드라 책들, 말씀드린 그 책들 내용을 이거는 그냥 저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파워포인트를 수업했으면 집중이 좀 어려워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각각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해부학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걸 다시 보면서 이거는 이제 문화센터에서 강의할 때도 쓰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강의하는데 내용은 한 2, 3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시간 공부하면 한 2, 3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몇 부분은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건 뭐 이렇게 봐서 색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어떻게 변하게 할지 아니면 이제 텍스트 효과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수업에는 쓰지 않더라도 제가 그냥 공부하는 용도로 그렇게 해서 쓰거든요. 네, 이렇게 자꾸 이거저거 시도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되니까요. 적어도 책한 번을 보면 그래서 한 2, 30번 이상은 반복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전 언어령, 후 언어령 뭐 이런 용어 저도 생소할 때가 많아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공부되는지 해서 좌뇌문에 아마 수업 듣는 학생들은 저런 거 만들었는데 왜안 보여주지? 할 거예요. 무가일체다 해서 이거는 마하무드라의 책에서부터 의식이 출현돼서 모든 장면이 형성이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방송에도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이거를 하기에는 또 정확하지 않은 포인트인 경우도 있어서 그냥 개인 공부하는 거는 학기 중에도 놓치지 않고요. 인터넷에 이런 좋은 자료들 있으면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다시 공부하고요. 마하무드라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구하는 자, 구하는 마음에서 이런 거, 뭐, 그라데이션도 다 혼자 좀 만들어 보고요. 채우기 같은 경우에 지금 노란색이지만 다시 좀 파란색으로 해본다든지, 이거를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뭐 다시 이렇게 좀 밝게 한다든지 하면서 옆에 글자를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런 그림도 좀 해보고 하면서 이제, 텅빈 대나무가 되라 하면은 이렇게 왜 손에는 또는 왜뇌 지도는 남녀는 왜 이런 차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게 되고요. 손발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부학이라든지 아유르베다라든지 한의학이라든지 중의학이라든지 인도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보면서 인터넷에 워낙 좋은 자료가 많아서 차크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근육 같은 경우는 봐도 봐도 자꾸 이제 잊어버리니까 근육의 방향이라든지 주동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문화센터에서도 동작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방송용으로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는 무드라 수업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수업이나 방송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화센터 같은 데에는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저 개인 공부고요. 개인 공부가 이렇게 없으면 방송의 질도 또 수업 질도 그리고 문화센터에서의 내용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수업 시간에 좀 죄송하지 않게 잘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습관이 32년이 넘었기 때문에 밤에 자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벌써 새벽 3시가 넘었네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자료 어떻게 정리하는지 계속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